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병 주지 말라고 네. 자기 표현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1부 전체적으로 자기 표현력이 뭐야? 이런 거 좀 아시고 그래서 전반적인 네. 이야기 나눌 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실전편,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갖고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 지금 울고 싶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TV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방청객분들이나 저희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어렸을 때 있었다면 그렇죠. 있었다면 네. 표현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선생님. 그 말을 잘하는 아이하고 이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요즘은 사실은 말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쟤랑 말로 해서는 뭐 이길 수가 없어. 막 5살짜리한테도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말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어요. 문 열자마자 엄마 오늘은 이제 뭐 급식에 뭐가 넣고 나왔고 뭐 누가 그랬고 걔가 뭐 깨트려 갖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얘기를 하고 친구가 뭐 내 거 좀 막 해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봤을 때 얘랑 좀 관련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얼음처럼 굳어버리거나 그러면서 또 딴 얘기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력이란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자기 것들을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자기 표현력이 생기려면은 그래서 어떠한 기본 정서적인 게 준비가 돼야 되냐면 자신감.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신뢰감은 뭐냐면 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내 말을 존중해서 들어줄 거야. 왜? 나는 괜찮은 애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감은 그렇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은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같이 나눌 거야. 이런 신뢰감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기 표현력이죠. 그렇군요. 그 자기 표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군요. 근데 이게 내 아이가 막 뭐 여러 가지 발표뿐만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도 막 자유롭게 얘기하면 정말 좋겠죠. 모든 엄마들이 다 바라는 걸 텐데 사실 엄마들 중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 감정을 그렇게 다 매번 얘기해야 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중요성이 뭐 얼마나 큰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엄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자장수는 자기 일도 아니고 임금님 귀 큰 것 때문에 병 생겼잖아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표현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능력인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하려면은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굉장히 수준 높은 거거든요.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자기 인식은 뭐냐면 내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뭐 표현을 맞아요. 하든가 말든가 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가? 슬픈가?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지? 사실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이렇구나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의 어른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떠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알고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때 이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 못 받고 그냥 쉽게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금방 해서 욕구 해결될 거를 말 못해갖고 욕구 좌절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아이가 울고 있다. 이럴 때 이거를 누군가 감정을 알아줬을 때와 이거를 감정 알아주지 못했을 때 약간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네. 어떤 감정을 잘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의 경우 생각해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남편이 네.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아내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외롭고 서글프고
스트레스로 좀 있다가 막 화나요. 네. 그래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 아무도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관심이나 돌봄이나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가 봐. 자존감이 생각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자존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자존감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들어주고 뭐 감정을 헤아려주는 것도 자존감을 완성시키는 하나가 돼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리고 자꾸 자기의 감정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표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억압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막 계속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좀 표현 같은 것들을 화내면서 벌컥한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징징대는 애, 별거 아닌 거에 화내는 애, 아니면 좋은지 싫은지 도대체 표정을 알 수 없는 애, 이런 아이들이 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겨진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벌컥 화를 내는 것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결과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좋으면은 애정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해 난 너가 좋아 해야 되는데 에이 막 이렇게 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반대로 도망가고 그렇죠. 그럼 네네. 그것도 잘못된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옛날부터 막 그 눈물도 참아야 되고 감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예. 많이 배워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다음에 애 나면 그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선생님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은 걸 남편한테 이렇게 못하는 엄마들은 이게 아이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제를 제대로 할 수가 된 없는 어떤 거죠. 방법, 평소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도 되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수두룩한데 그거를 못하니까 쌓아놨다가 확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엄마들의 감정 표현을 또 나중에 예.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